자, 반갑습니다. 다람입니다. 회장님. 네. 자, 오늘 우리 뭐 합니까? 오늘 우리 앤디 솔루션에서 나오는 에코 매직 블럭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여기 축대도 좀 쌓고 정원도 좀 꾸미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놔야 돼서 오늘 열심히 작업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시작해 보시죠. 네, 갑시다. 네. 온장 반장, 온장 반장 수준으로 놓으시면 네. 놓으시고 네. 수평부터 잡으시고. 그래서 이게 높이가 좀 높은 데는 밑에 잡석이나 이런 걸 있어서 쿠션 역할에서 기초를 잡아야 이게 수평이 잘 맞거든요. 맨 땅에다 하면은 때려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첫 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네. 기초가. 자, 이렇게 수평 맞추고 네. 나서 네. 다음 장 끼우시면. 아, 그럼 일이 커지겠구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수평을 안 맞추면 네. 끼우기 힘들어요. 이 수평을 이렇게 잡는 건 첫 단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잡석이나 모래를 깔아놓고 하면서 하면 좀 편하겠네요, 훨씬. 그렇죠. 네. 원래는 잡석을 까는 이유는 이게 꺼지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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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때문에 꺼지 말라고 잡석을 먼저 깔고, 네네. 그 위에 이제 평탄 작업하기 위해서 모래를 깔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수평 잡는 작업은 첫 단만 잘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응. 앞에 블록을 끼우면 되겠죠. 응. 아~ 네. 이렇게 해서 반장을 끼우셔도 되고 아~ 온장을 끼우셔도 되고 떠요 이렇게. 아~ 네. 띄울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띄우고 저기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포인트 뽑으셔도 되고. 기가 막히네 그냥. 기가 자요 자. 인간 자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 실력이지. 아 근데 처음에만 좀 이렇지. 1단만 하면 2단만 하면 쭉쭉 꼽으면 되니까. 좋네 이거. 아니 제일 좋은 게 이게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꼽아놓으면. 그러니까.
서로 잡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단단해서 좋아. 안 그러면 막 다 벌어지고 무너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 이제 화단 완성을 했습니다. 화단. 이 화단도 만들고, 이렇게 경계석으로도 활용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명으로 포인트 줬습니다. 요, 보시면, 요 레티스 뒤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땅에 닿으면 썩으니까. 근데 이쪽이 흙이 자꾸 무너져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딱 잡아줬습니다. 아, 이게 조립식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옮겨서 재시공이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깔끔하죠? 네, 완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화단. 화단까지. 이렇게. 집하고 색깔을 맞췄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그래서 예쁘게 꽃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땀나. 네, 지금까지 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